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는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9일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이우에 집결 중인 부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98 공수사단, 제45 스페치나치여단, 해군 보병대, 제6 제병연합군, 제14 제병연합군, 제20 제병연합군, 제29 제병연합군, 제35 제병연합군, 제36 제병연합군, 제1 전차군, 국가근위군, 바그너 그룹, 정말 많은 부대가 키이우 동서안에 위치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집을 마쳤는데요. 한 번의 공격으로 키이우를 함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특수부대나 공수부대라고는 해도 일반 정규전에 투입되면 일개 보병에 불과하다 보니 스페치나츠나 공수사단이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상당히 많은 러시아군이 직결하고 심지어 PMC 부대까지 모으는 걸 봤을 때 이는 엄청난 전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승전 덕분에 러시아군의 사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제공권 확보가 안 된 것과 충분한 보급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비시브, 이반키우, 라키브카, 드이메르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키우를 서서히 목조르고 있습니다. 라키브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격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우 동안 지역의 상황도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체르니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흐미 지역에서의 진격이 매섭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우 동부 외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코젤렉과 브로바리를 잇는 새로운 보급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안도 포위를 준비 중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좀 큽니다. 일단 수미가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미가 함락이 되지 않았다 보니 수미의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의 포위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러시아군도 수미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적적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급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거기다가 긴 보급선으로 인해 유지도 어렵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 보급로의 안정화를 위해 수미를 포위하고 공격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미가 함락되지 않는 이상 보급로는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키이우 포위가 불가능하거든요.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말하길 하르키우를 포위하던 러시아군이 완전히 러시아 영내로 철수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하르키우 측선은 꽤 오랜 시간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르키우가 버텨준 덕분에 러시아군이 크게 돈바스를 포위하려는 계획도 어긋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러시아군의 계획은 하르키우를 함락시키고 돈바스에 있는 병력들을 포위 섬멸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곳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루안스크 역시 하르키우의 승전 덕분인지 큰 움직임이 없었고 보급로를 재정비하는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마리우폴은 아직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전기 및 수도가 끊겼고 식량 및 의약품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현재까지 최소 117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방, 전기, 가스 공급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시민들은 눈을 녹여 식수를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더 이상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어서 도시 중심부 묘지에 합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에는 전염병도 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숨진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군의 폭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맹폭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폭격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우폴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러시아군을 족족 격퇴해 나가는데 성공하고 있거든요. 헤르손에서의 움직임도 그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자포리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71 차량화 수총병 연대가 자포리자 방향으로 맹진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대도시인 자포리자를 포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포위는 마리우폴이 함락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라이우 지역에 대한 관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병력으로는 미콜라이우 포위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데사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려면 마리우폴을 끝내고 미콜라이우의 병력을 보내거나 아니면 남부크강을 통해서 완전히 삥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영내에 있는 미승인이기도 한 아르차우 공화국이 14톤의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000,000 하나로 120억 규모의 긴급 의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